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앤소니 핸더슨이라는 8살짜리 아이가 부시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8살입니다. 8살. 말랑이 8살 애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이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넌 나를 가짜라고 생각하나? 진짜 대통령이란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하죠. 부시가 자기 이제 지갑을 꺼내가지고 면허증을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을까요? 조지 부시 자기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내 대통령 맞아. 잘 봐. 내 이름이 여기 있지 않니? 이 면허증에는 직업이 안 적혀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이 뭘 했겠습니까? 자기 신용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그게 또 영어로 뭐라고 적혀있을까요? 조지 부시 그거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손자와 야구하는 사진 보여주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명함에 대통령 사인도 있는 거 그것도 보여주고 온갖 짓을 다 해서 겨우 설득했습니다. 그래, 아, 할배 대통령 맞네요.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네. 네, 큰 애가 가면 난감하지만 8살 짜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안 믿어주면 참 힘듭니다. 우리는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랑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면 참 힘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믿고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서로 더 믿고 신뢰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아멘. 1절 2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변론. 변론이 뭡니까? 네? 네? 그냥 변명해보라는 겁니다. 서로 변명하기, 서로 따져보기, 이런 게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말로 변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변호,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따져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을 따져보자고 합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을 지금 3절에서 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바라보면 뭔가 좀 섭섭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보고 삐져 있습니다. 서로 지금 관계가 좀 서먹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삐져 가는데 뭐 때문에 삐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황당스럽습니다. 물어도 대답도 안 합니다. 이게 뭐 삐져가지고 울고 난리 났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왜 그런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황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나 너희들 지켜주지 않았나? 너희들 인도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보살펴주지 않았느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너희들이 섭섭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봐. 내가 해결해줄게. 뭔가 이야기를 해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아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를 안 당하도록 하고 애굽 사람만 피해를 입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 없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먹을 거 다 줬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면 마라에서는 나뭇가지 던져가지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줬습니다.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대적들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 싸울 때 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르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간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하라 그랬습니까? 저주하라 했습니다. 저주하라. 한 번도 아니고 계속이 하면 세 번이나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 못했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축복. 그리고 발람이 당할 일들도 축복에 이야기합니다. 예언까지 해줍니다. 발락은 저주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그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받는 것보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라 하는데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방 선지자 입에서 저주하는 것까지도 바꾸어서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시딤,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시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장막 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할 수 없었던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 종착점을 찍은 겁니다. 딱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 없다. 이제는 정착한다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길갈은 가나안 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났고 어려움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생활을 출발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땅이 시딤과 길갈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방랑자의 삶, 고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민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땅이 시딤과 길갈입니다.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시딤과 길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느냐, 그것을 좀 기억해봐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6절,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사람들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에 저는 영상을 안 봤는데 제목만 봤습니다. 사자가 자신이 어릴 때 생명을 구해준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사자가 컸습니다.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다 그래야 되나? 뭐 엄청 커가지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못 봤습니다. 한참 동안. 그런데 그 사람이 오랜만에 그 사자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잡아먹었을까요? 예, 그러면 이야기는 안 됩니다. 자신을 살려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안겼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게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신을 구해줬다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람이라면, 바른 사람이라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그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면 저렇게 안 적습니다. 하나님이 저거 받는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천히 수장하면 천마리 그 수장 천마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맏아들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맏아들을 드리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많이 드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과부의 이야기. 예전 뭐 헌금함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게 관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색소폰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팔처럼 된 그런 것에다가 손을 돈을 넣으면 때롱때롱때롱때롱 소리가 난답니다. 과부가 두 렙돈 넣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날까요? 때랭때랭 끝입니다. 부자는요? 부자는 기관총 쏘는 것도 아니고 딱 비교했을 때 누가 많이 들인 것 같습니까? 딱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야 제가 어디에 이번에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는데 총회에서 드리는 예배 세미나가 있어서 한번 갔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헌금을 하더라고요. 저 총회 모임에 헌금방 잘 못 봤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5만원을 딱 꺼내고 하나만 꺼내는 게 두 장을 딱 꺼내시더라고요. 나는 1000원 꺼낼 때 그분은 10만원을 꺼냈습니다. 딱 드리시는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많이 드렸다. 제가 적게 드렸다.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 과부의 두 렙돈이 훨씬 더 하나님은 많이 드렸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렸느냐, 최선을 다해 드렸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 이만큼 있으니까 요것만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돈은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돈 드리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돈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그 삶을 원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변화된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계를 향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식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바뀌어진 삶, 새로운 삶, 예전과 다른 삶,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재물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 다른 사람보다 많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삶, 새로워진 삶, 그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것, 선하신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나의 변화된 삶,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는 여기 한 시간 안 됩니다. 우리 수요일날은 한 40분 정도 됩니다. 주일날 50분 정도 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 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 삶, 그 삶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삶의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도 찾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 당시 다른 군인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리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빼앗지 말고 족한 줄로 알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요. 그 말로 따졌을 때 이 백부장 고위 간부입니다. 작은 시답 짜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 다른 거는 백부장들 어떻게 살아갔다고요? 다른 백부장들은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차 공갈차가 돈을 더 세금을 더 걷기도 하고 사람들과 빼앗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과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그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하는 고넬료를 주님은 찾으셨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기도, 구제,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고넬료를 집중하여 찾으셨습니다. 삶에서 바르게 예배하는 고넬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고넬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되는 첫 번째 이방인의 전도자였습니다. 이방인의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11장으로 가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에게 갔더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넬료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했던 고넬료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며 예배했던 고넬료를 크게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앞에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온갖 일을 다 해도 안 됐습니다. 겨우 설득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신이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예수쟁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요? 뭐라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 가르친다고요? 주기도문 안, 교철에 다니는 스님도 압니다. 사도신경도 절에 다니는 스님도 압니다. 식기민구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헌금도 한다. 나는 직분 맡아서 나 지금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 일생이 아이가 이렇게 우기겠습니까? 그래 나 기독교인이다 라고 이야기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니 교회 다니네 라는 건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라는 증거는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도 주기도문도 외우고 성경도 다 읽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울 그 아저씨는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한 말을 자꾸 했다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예수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쟁인지 증명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변화된 삶. 내 봐라. 내가 안 바뀌었나?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내를 보면 너 모르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수쟁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 금방 다니는 하는 표현을 하면
내가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으로 예수를 경배하며 삶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 봐라! 내 몸은 모르겠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야기해봐도 그거는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삶, 그것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감사함으로 예수쟁이로 변화된 삶,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는 예수쟁이다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